우리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고 또 제 주변에서는 특히 교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전자투표가 아닌데 무슨 부정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라고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분들은 안 믿는지 예, 이런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신 건지 예. 이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변환 전환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지식이 많은 분들도 디지털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르신 그러니까 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도 네. 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시잖아요. 그렇죠. 젊은 애들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표가 디지털로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도장 찍으니까 네. 다 서니까. 네. 그래서 다 손으로 하는 것 같고. 네. 네. 제가 이제 부정선거라고 딱 느끼고서 가장 이 트릭을 사용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한 게 뭐냐면 선관위가 네. 이걸 다 이렇게 우리는 무인한 현물로 도장을 네. 찍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네. 다 아날로그 방식인 것처럼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디지털인데 네, 뒤에서는 디지털로 네, 선거 인명부도 다 디지털로 돼 있고 그쵸.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이렇게 집계하고 집계도 예. 되는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게 장치를 숨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야 이거 중앙선관위가 진짜 나쁜 놈들이다. 머리를 많이 썼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어떤 부분에서는 예. 네. 전산으로 이 선거를 하니까 더 정확하고 더 그 확실하게 네. 선거를 잘 치울 거라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40대, 맞아. 30대 이런 사람들은 네. 왜 우리 그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럼 더 정확하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그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가 발전, 문화가 발전할수록 예를 들어서 빌딩이 고층 빌딩 큰 기술을 들여서 네. 건축을 하는 건데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난다면 아주 대형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예, 마찬가지로 전산이 물론 편리하고 정확하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반드시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로 우리가 누구를 속인다거나 사고를 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형 사고거든요. 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거를 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놀란 게요. 제가 이제 컴퓨터 저기 1학년 때 전 전산과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아니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배우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딱 놓고 얘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얘는 처리는 정확한데 인풋을 거짓으로 집어넣으면 거짓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를 누가 쓰고 있느냐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컴퓨터는 계산이 정확해요. 계산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되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믿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누가 조작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얘가 이 사람이 조금만 조작해도 영향력은 엄청 더 큰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진짜 컴퓨터를 믿더라고요. 네. 근데 다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 생각 나도 처음에는 뭐냐면은 그 나보다 저 기계가 더 정확해.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얘기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없앨 수는 있지만 이 컴퓨터는 아니다. 정확하게 움직여진다.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예. 또 이제 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정부가 무조건 선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착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네. 그 뭐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 국민을 위한 그런 리더여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네. 그 생각을 이렇게 예, 간과하더라고요. 네. 사람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제 경험인데 지금 이거 우리가 저기 3부 대선 때 이번에 3부 대선을 하기 전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거 사기당하지 않는 거 이걸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던 젊은 층 대리 과장급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이분들을 현나를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이제 끝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을 한 시간 반 동안이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왜 안 믿나. 그래갖고 계속 심층적으로 파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건 뭐냐면 관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관을 그렇죠. 믿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니 우리가 경찰도 있고 특히 중앙선관위가 있고 한데 이게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게 문제 있을 때 그러면은 문제 있으면은 그 판결도 정확하게 낼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대법원이 얼마나 이상한 판결을 하고 있는가, 이걸 부터 깨지 않으면 이거 부정선거라는 거는 뭐 아예 시도 안 막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여기 한 7쪽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예? 믿을 수 있어요? 엉터리 얘기를 했는가가 7쪽에 해당하는 파트인데요. 요거죠. 예. 이거 아시죠? 중앙선관위가 유튜브로 여기 그 방송한 거? 네. 왜냐면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이제 빳빳한 투표지가, 예. 빳빳한 투표지가 이렇게 나왔죠? 몇 쪽이냐면은 그 우리가 3쪽에 해당하는 파트인데요. 예. 빳빳한 투표가 재검표 현장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신권 다발 같잖아요. 한 번도 사람 손이 하지 않은 그런 투표지가 나왔을 때 이거 이런 게 막 너무 많이 나왔다. 한 30-40%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7쪽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원상 회복. 그렇죠. 종이에 원상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고. 이 얘기를 나한테 사실 저는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있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이 얘기하니까 왜냐면 저는 관에서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확인해봤죠. 확인해봤더니 이런 재질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도 입장에서 판사가 물어봤잖아요. 이런 재질이 뭐냐? 저 종이 그 전문가한테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아니 표지가 다 그 복원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요. 예. 다 원상 복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찢어져도 쓰는 건데. 맞아요. 예, 구경조차도 그냥 그대로 원상 안 된 회복 원상 안 된 종이는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걔네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원상 회복이 안 된 종이는 뭐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종이를 어떤 종이는 구겨졌다가 회복되는 종이 쓰고 어느 종이는 구겨지면 그대로 있는 종이 쓰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렇죠. 어처구니가.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너무 뭐 용감하게 용감하다 그러나 뻔뻔하다 그러나 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자기는 홈페이지 너무나 당연한 걸 너무 속이는 거지. 근데 저는 그 개표장에서 강남에서 사실은 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저기지만 거의 이렇게 이 도장 깊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쌓이는 거 봤어요. 그렇죠. 못 찍어서 내가 지금 도장 찍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쓴 그 나무 투표지? 아니 그것도 봤고요. 예. 그거 있잖아요. 비례대표 익힌 거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혀진 거 이렇게 쌓여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 거 진짜 기표를 안 한 기표? 기표 안 한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따로 보관해야죠. 특수하죠. 아니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카운터는 내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 제가 갔기 때문에 좀 어리버리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맞아요. 그냥 이게 이렇게 쌓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냥 이렇게 빳빳한 거가 그냥 새 거가 그냥 이렇게 쌓여있었나 당일 그 표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 몇 개를 사진 찍은 것 중에 그 자녀 투표지 봉투에 딱 써 있었어요. 그게 있어요 사진은.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이종원님 거기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구리. 네네네. 네.
그거가 뭐 체육관에서 뭐 없어졌다 없어졌다 한데 강남에서 나온 게 제가 사진이 있어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들어갈 때만 해도 전혀 이제 부정선거라는 의심 없이 그렇죠. 일단은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도 무방비 상태로 예. 자기네들 하던 행동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거를 우리 국민들이 적발할 수 있지 않았었나.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강남에서 뭐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할까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좀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선거 절차나 이런 게 우리가 몰라서. 몰랐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처럼. 네. 저도 개표 저희 창반이를 갔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좀 봤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나중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제가 놓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요번에 내년도에 그 선거에도 이거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반을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 되고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참관인들이 좀 더 그 적극적이고 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그 선관위들 직원들 있잖아요. 임시로 뭐 뽑았는지 네. 이렇게 네. 거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은 그 개표 중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태도가 너무 좀 유학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청관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 기가 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일도 많을 거야.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이거를 항의를 할까? 막 주저주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용감한 청관인은 거기에서 강력하게 중지도 시켜요. 네. 그러면 선관위들이 자기네들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네. 오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요. 네, 방해한다고. 네네, 방해한다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관인들한테도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서 이것들은 절대로 이건 불법이 아니고 우리의 당연한 그런 권리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그 선관위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이제 다른 부분들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네들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너무 우리 방해를 한다 이런 생각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겨서 네. 그러면 경찰이 오면은 선관위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경찰 뭐 좋지 않은 그런 태도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개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들 무지해. 맞아요. 예, 다들 무지하다 보니까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면 저쪽에서도 아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또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런 중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네네. 실제적으로 실제 훈련을 해봐야 돼요. 교육만에서는 머리하고 몸이 움직이는 게 달라지니까 예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교육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참관하면서 어떤 지금 우리가 해봤었잖아요. 네. 이제 1년 전에 했었던 네. 그런 교육과 뭐 부족한 점은 또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예. 그거는 충분하지 않았나요? 교육으로요? 네. 교육으로 많이 네. 이제 도움은 많이 되는데 네. 현장 상황이라는 게 네. 이제 돌발 변수도 있고 네. 운동이 네.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예. 대표장 예.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훈련되고 경험이 그래도 좀 차곡차곡 쌓이지 않은 사람은 이겨내기가 좀 힘들겠다. 그쵸. 네. 그러니까 계속 투입되던 사람이 계속 투입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네.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가 아무래도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한번 들어갔던 사람은 다음에 안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저는 시스템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 처리 그 과정이 제대로 돼야 결과도 제대로 되는데 이 시스템을 보니까 이 처리가 이제 이틀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하는 것도 여러 대에서 투표용지를 빼내서 몇 개가 투표용지가 발급됐는지를 전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전투표도 참관인이 이틀씩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양쪽 다 가면 그날 사전투표가 얼마큼 됐는지 이런 걸 다 카운트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잖아요? 그럼 발표는 뭉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설계됐다니까요. 정말
발견할 수 없게. 왜냐면 우리는 그 시간대에 어떤 그 하루나 아니면 오전, 오후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투표했던 참관인이 개표장에 안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 사인이 개표장의 사인하고 크로스 체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다 개개인인데 이걸 전체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빅브라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월적인 위치에서 모든 자료를 통제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이제 다 칸막이가 다 이제 잔재되어 있으니까. 네. 중앙선관위가 하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나 네네. 그런 것들은 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공정선거를 하기 위한 거는 정말 단순하고 투명하거든요. 네네.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디지털로 됐다 그러면 수개표하면 되고 뭐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다 그러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걸 안 하거든요. 네네. 다 모든 게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와 장치다. 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법도 그러니까 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있고 또 하위로 그 규칙이라고 있어요. 근데 법은 이렇게 여러 부처 간에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고 저기 국회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못 고치는데 규칙은 중앙선관위 혼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규칙을 바꾸고요. 또 규칙에서 있는 것 말고 편람이라고 본인들이 만드는 매뉴얼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그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들 그 규칙들이 얼만큼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다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요번에 예. 오늘 5만 명 달성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어머, 나 오는데요. 수개표 그거 하세요. 근데 이제 됐구나. 저도 오전에 막 그 안 하던 사람들, 저 약간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 얘기까지는 그냥 뿌렸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예. 아니, 그래도 조금 뭐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이상한 지금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예, 감사도 뭐 자기네가 뭐 제한적으로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없는 조직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자제해주시나 봐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인식이 됐을 거예요. 네. 해킹 대응 부분이니까.